동성금속 노동자 여러분, 저는 절단반에서 일하는 김정민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주역, 산업력군, 수출전사가 먹는 밥입니까? 우리가 노예입니까? 아니면 기계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을 잔업과 철야, 특근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물건이 잘 팔리면 그렇겠습니까? 그런데도 회사는 적자네, 수출부진네 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월급은 과연 얼마나 됩니까? 동성금속 노동자 여러분, 더 이상 당하지 맙시다. 우리도 인간입니다. 우리도 사람. 여러분, 우리도 인간입니다. 뭐야? 뭐 하는 짓들이야? 자, 식사나 하라고. 오늘은 절단발에서 많이 칠 거니까 딴 때보다 좀 열심히들 때리자고요. 그리고 무엇이냐, 작업 중에 담배 좀 피우지 말고. 어제도 최 과장한테 걸린 사람 있다던데 C8 쉬는 시간은 괜히 만들어 놓은 게 아니니까 그때 좀 피우라고. 그 담배 좀 끄세요. 반장이 얘기하는데. 알았어, 끌게요. 죄송합니다. 이 새끼 지금 몇 시야? 하, 이 새끼 이거 일을 제대로 하나? 그따위로 하려면 때려치워 이 새끼야. 피곤해서 늦잠 잤나 본데 그만합시다. 너 이 새끼 그따위라면 없어, 응? 됐어. 그리고 재만이 너도 사과해. 내일부터 일찍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유원기 씨 어디 갔어? 이건 또 뭐야?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게. 나 여기 있습니다. 아니, 당신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날씨도 춥고해서 보시다시피 뜨거운 물 좀 떠오는 길이요. 그런 거 조회 좀 끝나고 하든지 하지고 사람. 담배 끄시오, 조회하는데. 면목은 빨다가 끄지요, 뭐. 지금 막 붙였는데. 그리고 오늘 새로운 사람 있는데 이리 와. 인사나 하라고. 주한익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작업 시작합시다. 자, 들어가요, 자. 아이고, 형, 고마워서. 자네 일로 오고. 조심해라. 저 기계야 말이야, 자네가 만질 거. 동신철강에서 600놀 도착 예정이 내일 모레죠? 아, 그게 그쪽도 근로자들이 난리를 피운 통에 한 400놀 정도밖에 안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지금 명성이나 삼도 쪽과 접촉 중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송 부장께서 확실히 처리해 주세요. 예. 그리고 저 대금 결제 같은 것은 제1공장과도 협의할 문제지만 노무관리니가 지금은 80년대입니다. 노무관리의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조치예요. 획기적인 노하우를 개발해 보세요. 일하다만 하품. 똑바로 해. 빨리 퇴근하라 이 영숙이랑 오는 저 새끼. 아, 그 새끼들 거 대기 뺀질거리네 거. 이거 뭐야, 유원기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청소하려고요. 시간 됐잖아요. 정리를 해야죠. 시간 좀 보세요. 벌써 이렇게 됐나? 자, 정리합시다. 저 새끼, 언제 한번 엿을 내게 하지. 겁대가리 한 새끼. 어이, 석구! 오늘 신입신고식까지 하지, 어쩌? 아, 당연히 해야죠. 전주집으로 갑시다. 부모님 모시고 효도하면서 흙에 살리라. 네가 있었다는 마치 꼬바가 오고리에 있는 그 공장 맞지? 네. 22살 저 나이다. 어이. 응? 내 개병대 출신인데 네 누나 있나? 없습니다. 이따 이거 임마. 왜 이렇게 누나? 정말 없습니다. 자, 한 잔 들어. 하고 많은 대중에 이 족같은 동성금속이 왔어? 어쨌든 뺑이 쳐보자고. 자, 들어. 그러자. 야, 여기 좀 한 잔 따라. 많이들 들어! 우와, 장모님 역시 우리 장모님 최고야. 제가 장모님. 동업 형님 노래 한 곡 뽑으시죠. 이 사람 노래는 무슨? 아, 신입이 한 곡 불렀는데 대표 한 곡 뽑아야죠. 잠깐 소개를 해야죠. 동업 형님께서 부르시다는데. 한번 해봐. 청커나 동성철공소에서 동성금속까지 17년 동안 불철주야 일편단심 초질관. 나도 알아 임마. 초질관 근무 오신 동성금속의 터줏대감 연봉 27만 5천원 특기는 철화작업대 판피림 먹기 18번 주는 꿈꾸름 백마귀 가수 장동아. 만날 밤에 물새가 울어. 주 환자들 덜 잡고. 아, 신입 노래 한 곡 더 해봐라. 어? 그래 한 곡 꼽아봐. 내 부모 떠난 지 언제 두냐. 모르겠다 나도. 그 하세월에 묻혀 살아온 이 몸은 노동자로다. 허나 주눅 들지 마라, 외로워도 마라. 그 모든 슬픔 털어버려. 노동자의 길, 참 세상의 길, 그 길. 힘들어도 적금은 부어야지
3년만 고생하면 목돈이 생기는데 처음엔 그냥 가게 한쪽 구석이라도 얻어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그때쯤이면 나도 월급이 좀 오를 거야. 그럼 우린 또 적금 들어가지고 가게를 좀 늘려. 그래서 선물에 집도 해, 응? 그런데 좀 늦어질지도 몰라. 왜? 정수놈 대학교 보내야지. 참 그렇구나. 그리고 우리 살빵도 있어야 하잖아. 한수씨 괜찮아. 왜? 벌써 가려고? 저번에도 늦었다고 난리쳤어. 기숙사 나올 때까지 참아야지 어떡해. 법질서 문란에 대한 강력한 공권력 행사를 지시했습니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법질서 문란 현상은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늦었단 말이야. 사회 안정. 물량 주는 것만 봐도 그래. 어디 아침이랑 치라떼랑 컨디션이 같아. 그런데도 그 새끼들 계산방 시간 숙련공이 한 시간에 뽑아낼 수 있는 최대치로 해서 주잖아. 걔들 눈에 우리가 인간인가? 그야말로 개값이지. 우리보다 싼 기기가 어딨어. 형, 형 같이 가. 오늘은 술 마시지 말고 와라. 몇푼 받는다고 매일 술 타령이야. 작작 좀 마셔 이놈아. 에이, 우주도 한번 마신 거. 그래 형, 몸도 좀 생각해. 내 걱정 말고 너 공부나 열심히 해 인마. 많이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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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또 여기 갔지? 참, 돈도 많아. 어, 고년들 그걸 시장켜. 야, 담배 하나 들어. 능력 없으면 끊어. 응? 이마, 허구한다, 그게 뭐냐? 족바지에서 번 돈. 그래, 잘 왔다, 이 새끼야, 이 짠을. 그래, 관두자. 아! 근데 미작은 잘 되냐? 먹었어? 이 새끼가 미자가 네가 올려다니네. 그냥 갖둔 줄 알아? 알았어. 뭐 어떻게 됐어? 먹었어? 너 소문 내지 마. 죽여. 알았어. 뭐 어떻게 됐어? 먹었어? 안 먹었어 새끼야. 일단 평신. 야 한수야, 오늘 철야네. 네? 아니 무슨 난데없이 철회야. 아니 한수 네가 웬일이냐? 철회를 다 마다하고. 에이씨. 대만아 이 그림 좀 봐라. 그림. 공장 전체가 갖고 나갔어. 그래도 이런 걸 하나 데리고 살아야 형 어디 가서. 이 가시놈아 화끈하겠다. 예. 그랬었어. 야 집어라 저. 저. 예예. 예, 예. 예. 근데 그게 그렇지.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 혼자라면 맞아. 어떻게라도 좀 해보겠는데. 아쉽지만 좀 쓴다요 뭐. 어? 어? 야, 너 나한테 말 시키지 마. 야, 소개시켜달라고 사정할 땐 언제고? 너 미숙이한테 뭐라고 했어? 응? 어? 돈도 절약되고 방 하나 쓰면 서로 편하잖아. 그래서 결혼할 거야? 응? 어? 아이, 그거하고는 또 다르지? 이게 그냥. 한 번만 더 그딴 소리 하면 너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어우, 제 필요. 그 가시나마 웃기네. 야, 그 아가씨. 저 친구 괜찮은데? 제가 포장반 김숙희예요. 야하게 반년 나가더니만 말빨만 세져가지고. 그래? 김필양 그 주관자 어딨어? 어, 그러고 있다. 저 빨아봐. 아, 피곤해. 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렇지, 그렇지. 자, 자, 적고 합시다. 점심시간에 이게 뭐예요? 늙은이들처럼. 자, 일하들 나와요. 자. 아이고 제발 좀 그만 놔. 아 운동을 해야죠. 내 사람 이때라도 좀 편히 쉬게 놔둬. 그것도 왜? 힘이 있어야 하지. 좋다. 춘섭이 형 음료수 내긴 합시다.
아, 노땅대 연계. 야, 제 만화 어때? 좋습니다. 합시다. 사이다 사준다. 합시다 형님. 아, 서세요. 일어서세요. 아, 형. 자, 판단하고. 아, 가시고. 미자니? 나 한순데 갑자기 철회하게 돼서 오늘 저녁에 약속 못 지키겠어. 지금 빨리 들어가 봐야 하니까 내가 또 전화할게. 끊어. 야! 야, 연기! 나요? 당신 지금 어디가? 네? 밥 먹으러 가요. 씻고 밥 먹어야죠. 도루가 작업해. 네? 도루가 작업해, 씨팔로마! 왜 그래? 식사 안 할 거야? 용기 씨, 식사하러 가시오. 용기 씨, 식사 안 할 거야? 당신 밥 먹으러 안 갈 거야? 한번더 내 기계에 손대면 고통을 웃어버리겠어. 원기야, 왔어. 아, 예, 이거 봐, 최고다. 반장 너 귀가 팍 들리던데. 반장 뻥 씹어 보내가거나. 잡시다 형님. 그래 자자. 형 자요? 아니 아까는 정말 시원했어요. 하기야
반장도 그러고 싶어 그러겠니? 다 위에서 시키니까. 그렇지만 정말 너무하다고요. 네, 처음 들어왔을 때 얼마나 뺑이 쳤는 줄 아세요? 나도 현숙공 시절 때 몇 개나 맞았지. 형도 기름밥 먹은 지 꽤 오래된 모양이죠? 글쎄, 한 10년쯤 넘었을까. 돈 좀 벌었어요? 돈은 무슨... 그래, 넌 어때? 돈 좀 모았니? 어디요?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모일만 하면 꼭 목돈 나갈 일이 생기더라고. 혼자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빌어먹을 놈이 세상이야. 그만 자자. 내일 또 뺑이 쳐야지. 네. 풀리는 것 같구만. 어쩌 자네? 응? 자네도 한잔 할게야? 자, 이 새벽부터 안주도 없이. 아유, 됐어. 가우싸. 쇠가루엔 쇠주가 최고야. 아휴, 우리가 뭐 마징가 제트도 아니고. 근데 이 사장 놈의 새끼는 꼭 새벽부터 지랄한다니까. 그래도 그 양반 부지런한 거 하나는 끝내줘. 저 물합시는 아들 놈 좀 봐. 미국에서 뭘 배우는지 모르지만 김칠복 그 양반 부지런한 거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 아휴, 형님도 참. 자식 쳐다보기나. 자, 사장님이 도착하면 박수 힘껏 치는 거야. 그 연마반 그 줄 좀 똑바로 맞춰봐. 저 뒤로. 그래. 줄도 하나 제대로 좀 못 맞추나? 나 미치. 차갑니다. 박수 힘껏 치는 거야. 그리고 좀 웃어. 웃으라고. 나오셨습니까? 아. 지나오세요. 이쪽으로 오시죠. 저 말이야, 그... 네. 네, 내부 정리는 다 됐습니다. 그래. 저. 네. 여기 이 기계가 이거 항상 말썽이었어. 아, 동업이 아니야? 어? 이야, 동업이! 어? 잘 되냐? 아유, 사장님. 그, 난 영광입니다. 너도 이거 꽤 오래됐지? 예. 아이고, 자, 한 15년 됐습니다요. 아이, 술 냄새. 아, 술 좀 작작 마셔, 임마. 그래. 네. 야, 제 일 잘하니? 알아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무슨 놈의 보고? 늙은 놈을 뭐하러 데리고 있어? 시원찮으면 잘라버리라고. 예. 송 부장, 브리핑 시작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 야, 됐어. 그건 일공장에서 총괄하니까 됐고. 그저 뭐냐, 노조인지 그 문제 좀 얘기해봐. 대책 세워놨어? 아, 예. 그건 제가 말씀드리죠. 반장과 주임을 중심으로 노사 협의회가 꾸려져 있고 각 파트마다 비상시 구사 발진 대원으로 가동될 수 있는 인원을 지금 짜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히들 하라고.
여긴 매번 꼭 말썽을 일으켰어. 송 부장. 예. 이번에도 그따위면 아주 각오하라고. 예, 알겠습니다. 내 항상 얘기하지만 노조는 절대 안 돼. 요새 한창 끝발 올라가는 판에 이 무슨 꼴이야? 학생 새끼들 데모해서 민주화인가 지랄인가 되더니 아 이젠 꽁돌이 새끼까지 저러니 나 참 더러워서. 자오지간 노조는 절대 안 돼. 만약 노조 생기는 날엔 다 벌어서 증권을 사다가 땅을 사버릴 거야. 어이, 들어와. 들어와다. 젊은 놈 오줌 빨이 어째 그 모양이냐? 에휴, 이게 철야 날엔 쓰지도 않다고요? 이래, 야 이놈아 내가 네 나이 땐 매일 철야려도 거시기가 불쑥불쑥해서 이놈아 이래, 평평합니다. 아 그럼 뭐예요? 맨날 아이고 형님들 참. 아 같이 가요 형님. 형님 근데 착한 남자니 안 쓰는 오줌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 부족인가? 자식, 자식 새삼스럽게. 다들 좋잖아. 그렇죠. 근데 형만큼 정이 안 가. 저도 중학교 졸업하고 여지껏 공장 생활해왔지만 사실 남한테 신경이 잘 써주나요? 조금만 서로 단결하면 되는데 그럼 반장이 욕하고 때리지도 못한다고. 월급도 올릴 수 있고 말이야. 에휴, 그게 말처럼 쉽나요? 다 못 배운 게 죄죠. 이런 바보. 넌 테레비도 안 봐? 머리띠 메고 나오는 사람들 우리랑 똑같이 다 못 배운 사람들이라고. 사장놈은 그러지. 내 돈으로 월급 주는데 니들이 뭔 말들이 많느냐고. 우리도 그거야. 월급 많이 안 주면 일 안 하겠다는데 뭐라 그럴 거야. 내 말이 틀려? 안녕하세요. 어 그래 어서 와 앉아. 그래 어머니는 별일 없으시지? 네. 돌아가신 내 아버지를 봐서라도 한 번쯤 찾아뵈야 하는데 내가 우리 회사에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뭐 달리 어떻게 해줄 재주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마침 좋은 기회가 있길래 네 근무 실적도 좋고 해서 내가 널 추천했어. 뭔데요? 응? 별거 아니야. 부장님께서 조그만 모임을 만드시는데 뭐 일종의 상조 같은 거지. 전무님께서 300만 원 희사하셨거든. 그래서 그 모임에 한 사람씩 추천하기로 했어. 제가 뭘... 아니야 아니야. 이게 지금은 별거 아닌 거지만 사실은 이렇게 해서 간부 후보들을 추리는 거라고. 자, 여기다 하나 써. 그리고 이건 아주머니한테 속이라 좀 사드리라고. 아, 아닙니다. 아니야, 내가 별거 아니지만. 아니. 받아. 자, 저기만 성이야. 받으라고. 아... 자, 자. 자. 하여간 무슨 수를 내야 한다고. 동성금서 가면 오공단에서도 호구로 유명하다니까. 무슨 수라도 있어? 글쎄, 답답해 미치겠어. 아, 이건 뭘 알아야 면장을 하지. 우리 공장은 하다못해 위장첩자도 하나 안 들어와요. 에이. 그래서 얘긴데 석구야. 사실 그동안 쭉 생각해봤는데 우리 노동조합 한번 만들어보자고. 노동조합? 이야, 이거 나보다 먼저 선수 친 사람이 있었구만. 내가 몰래 사바사바해서 위원장 한번 해먹을까 했는데. 우선 사람부터 모으자고. 모아서 같이 공부하는 거지. 뭐해? 누구누구가 참사할 건지 꼽아봤어. 한수는 안 할 테고. 한수는 왜 그리 싫어해?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 자식이. 아, 저 혼자만 가난한 것도 아닌데 유난을 떨잖아 젊은 놈이. 너무 그렇게만 보지 말고 포장반 숙희라는 아가씨는 어때? 약도 다닌다면서? 글쎄. 뭘 글쎄야, 다 아는데. 서울은 좋으면서. 아 왜들 이래 참나. 왜 괜히 걔랑 나랑 엮으려는 거야. 동호병도 그렇고. 정말이야 나 걔랑 말 한마디 안 해봤다고. 그럼 이번에 한번 해보면 되겠네. 아 정말 라면이나 먹자고. 말말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아웃이 아웃. 야 하나다 하나. 자 화이팅 화이팅. 자 화이팅 빨리 너 간다 간다. 아이고 자 완이가 한번 이리 아웃 아웃이 아웃. 8대8 동점이야. 화이팅. 잠깐 오늘 월급날인데 술 내기나 합시다. 그건 좋지. 어? 오늘 전업하는 날인데요? 어? 그렇지. 스팔콕 이렇다 카이. 아이 제발아. 까짓껏 제끼자고. 아이 월급날까지 전업하는 데가 어딨어? 좋아. 오늘 진팀이 피복이야. 어때? 야 완이가. 좋습니다. 그래 그래 그래. 참나. 자 마시자고. 한수놈. 한수도 같이 가야지. 그래. 한수 가자고. 그래. 좋아 빼자고. 좋아. 플레이볼. 간다. 좋았다. 임마 빼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유용기 씨? 지금 작업 끝낼 시간 아니에요? 오늘 월급 날인데 월급 타고 퇴근해야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잔업이 남아있는데.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가? 무슨 짓들이야 이거? 오늘 월급 날 아닙니까? 아니 월급 날 언제는 잔업 안 했어? 새삼스럽게 왜들 이래? 월급 탔으니까 한잔해야 될 거 아니오. 뭐라고? 도대체 뭐 하는 짓들이야? 아니 반장을 뭘로 하는 거야 이거? 아니 이봐 어디 가는 거 도대체? 원위치 시키고 우리도 옷 갈아입으러 가는 거 아니오? 아니 이봐 입으라고! 그늘 담은 항상 내 아니 이거 뭐 하는 거야? 빨리 작업복을 안 갈아입어? 우리가 언제 잔업한다고 했어? 우린 그런 적 없다고. 아니 그걸 말 따위라고 짓거리는 거야? 월급 날까지 잔업하는 회사가 어딨어? 오공단에서 우리 말고 심 나와보라 그래 씨발. 아니 저 쥐방울 많은 새끼까지. 됐어 이 사람아. 잔업하면 빠질 수도 있잖아. 아 정씨가 그러니까 애들이 첫 따위지. 그만 지발 치아 뿌리고 월급이나 다 웃어. 아니 저이 왜들 이래? 니들 여기서 일하기 싫어? 오냐 오늘 한번 결판 내볼까? 우린 당신이랑 말하기 싫으니까 월급이나 타다 주셔. 뭐야 임마? 야 내가 니네들 꼬붕이냐? 뭐? 임마? 아니 이 새끼가 이거. 자 여러분 우리 일단 내려가서 작업이 끝난 다음 얘기를 풀어봅시다. 내가 한자 살게. 옷까지 다 갈아입었는데 다시 작업을 하겠는겨? 그려 다 씻었는데. 오늘 월급날이고 해서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술 한잔 하자고 약속했는데 이제 와서 깰 수는 없습니다. 자, 작업을 마무리하고 물량도 밀렸는데 다음 노사 협의회 때 꼭 건의할게. 그래, 일단 작업을 마친 다음에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은 그냥 퇴근하십시오. 월급도 타다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은 그땐 회사 규정대로 처리하겠습니다. 야, 오랜만 말이네. 나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구나.
봤죠? 반짝 넣은 그 똥 심은 표정하고는. 하여간 이번 기회에 월급날 잔업은 아예 빼는 걸로 합시다. 마 우리가 뺍시다 한다고 그게 빠지나? 뺄 수도 있지. 아이 오늘처럼만 우리가 손발이 착착 맞아봐. 빼는 것도 좋지만요, 잔업을 200시간이나 돌파하고도 겨우 20만원이 조금 넘는데 아 그것마저 빼버리면. 그런데 사실 수당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이 많으면 사람을 더 고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진짜 돈이 되는 본봉을 더 줘야 되니까 그걸 아끼려고 잔업 전환을 시키는 거라고요. 그 자식 조그만 게 아는 건 많단 말이야. 알면 뭐야. 잔업까지 빼고 굶고 앉아있을게요. 안 오르면 오르게 해야죠. 언제 사장이 알아서 월급 올려주는 거 봤어요? 그러려면 노동조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회사에선 그런 거 꿈도 못 꿔요. 아 삼진에서도 해냈습니다. 남들도 다 하는데 우리라고 왜 못합니까? 아 이 사람아, 노조 좋은 거야 알지? 근데 그게 마음 먹은 대로 돼? 괜히 앞장선 사람만 다치는 거야 그게. 에이 우린 안 된다 칼. 내가 만약 하게 되면 대가리가 부서지도록 할 기다. 아 다쳐도 우리가 한꺼번에 다치면 되잖아요. 우리가 빠개지면 동승금속도 말짱황인데 뭐가 무섭습니까? 자 우리 이 대목에서 한잔하고 넘어갑시다. 자 자기 쭉 들이키세요. 자 안주도. 근데 요새 단주반 왜 이래? 잔업을 안 하겠다 난리치질 않나. 김주임 자네 그전에 안 그랬잖아. 아이. 왜? 그만두고 싶어서 그래? 허! 좋아! 이 새끼들 이거 내 돈 들더라도 말이지 정말 신혼조회 한번. 자기 왜 그러세요? 확실히 하겠습니다. 아이 송 부장님도 우리 자기한테 정말 그럴 거예요? 그래 내가 우리 미씨박한테 쳤다 쳤어. 자 우리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고. 우리 건배예요. 아 좋지 좋아. 자 건배. 형님 좀 밀어주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도 노조가 좋다는 것 좀 알고 있어. 하지만 앞장서진 않겠네. 생각해봐. 난 손가락이 세 개나 없는 사람이야. 여기서 쫓겨나면 누가 받아주겠나? 형님, 그러니까 형님이 더 중요한 겁니다. 나 자네들이 성공하길 바라네. 하지만 도움은 못 될 거야. 잘들 해봐. 장년장 나지 말고. 미안하네. 난 그만 가봐야겠어. 형. 임마 그만 저거 빨빨 쳐. 아이고 맞추지도 못하는 게. 어? 어? 아니 이런 이게. 어휴 짠돌이. 올려라 임마. 네가 어째 벽이냐? 국가대표 선수지. 올린 지 두 달밖에 안 됐어. 임마 이게 나 실력이란 기자. 좋아. 야 이거 내게 어때? 어? 에휴 피곤한데 그냥 집에 가자. 아 새끼 젊은 놈이. 야 맛없나요 오는 애들 중에 귀찮겠는데 오늘도 왔을 거야. 어때 가자고. 어? 어휴 저 병 죽어야 고치지. 아이 참. 춘섭이 형은 역시 힘들겠어. 아니야 한번 얘기해보고 포기하면 어떡해. 춘섭이 형은 꼭 잡아야 한다고. 그리고 절단반 사람들이랑은 계속 운동 시합 같은 걸로 친분을 다져나가자고. 그래 그리고 완익이 그놈 괜찮을 것 같지 않아? 그래, 내일 만나서 얘기해보자고. 그래, 잘 가. 그래, 잘 자. 이제 오니? 힘들지? 추운데 왜 밖에 나와 있어? 아니야, 임마. 공부는 잘 되는 거지? 그렇지 뭐. 근데 형 나도 학교 때려치고 돈
돈이나 벌까? 이 자식이? 학교 안 나면 사람 대접이나 받는 줄 알아? 넌 임마 무슨 일이 있어도 넥타이 매야 돼. 알았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 자, 피워. 피워. 그런데 누가 먼저 길 꺼낸 거야? 가뜩이나 불경기인데 공원 애들까지 날뛰니 윗분들이 아주 파래졌더라고. 이런 식으로 가다간 문 닫기 십상이래. 그 정도인가요? 게다가 지라 같은 건 학출이 들쑤시는 경우야. 그럼도 속은 새빨개도 겉에서 보면 아무도 몰라. 아주 교묘해. 작년에 겪었지. 식당에서 난리치던 놈들 때문에 봉급도 반밖에 못 받고. 네. 그래서 사실 내 이번에 반월에 세우는 상공장 반장감으로 널 추천하는데. 제가 뭘, 경력도 짧고 능력이. 직군 출신이라 좀 딸리는 게 있지. 그래서 내가 부장님한테 직접 말씀을 올린 거야. 얘는 내가 보증한다. 실적을 봐라 말이야. 그랬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자가 될 사람은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는 거야. 리더십이요? 우리 여성 노동자들은 하루 종일 일을 하고도 14만 원밖에 받지 못합니다. 또한 사업주는 여자, 그것도 3, 40대를 퇴물이라 하며 저임금으로 혹사시키고 있습니다. 하물며 유압세창 아가씨들도 하루에 6천 원씩 쳐주는데 말이에요. 또한 우리 아줌마들 자체도 주수입원이 아닌 부업이라는 생각으로 그런 악조건을 별 반발 없이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고요. 이런 문제는 꼭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잠깐.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런 문제는 건의로는 안 되고 오직 노동조합을 세워야만 시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아우, 내 차례인데 이거 생각이 갑자기. 더듬지 말고 얘기해. 저, 아우, 쪽지까지 준비했어? 아, 저 식사가 너무 개판입니다. 반찬도 맨날 똑같은 짬무에 식사비가 900원이라고 그러는데. 에, 아휴, 야, 차라리 보고 이거. 아유, 웃지 마요. 아, 아무튼 식사 문제가 나쁘고요. 다음 프레스 구명도 문제가 있습니다. 손가락을 3cm만 넣어도 될 걸 이건 10cm씩 넣어야 되니 이거 어디 겁나서 하겠어요? 갓도 하루 수천 번씩이나. 그건 그 기계를 설계한 사람들이 우리 노동자들의 고충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저, 아, 웃지 마요. 아이고, 제법 똑똑하다고요. 네, 아주 잘하고 있어. 네, 저 다음은
사람 다치는 것보다 기계를 더 생각한다 이겁니다. 전에 춘섭이형 손가락 잘렸을 땐 개깃물도 치료비를 던져주고 근무 태도가 나빠서 그러느니 개소를 떨더니 엊그제 기계 부품이 망가졌을 때 그 생 난리치는 것을 좀 보십시오. 도대체가 우리 노동자들을 너무너무 우습게 한다 이겁니다. 형, 형 나와봐. 재만이 형 왔어. 재만이가? 늦게 무슨 일로? 집에 가다가 얘기할 게 있어서 들렸어. 잠깐 이리 나와봐. 들어오지 마. 왜 밖에서 그래? 사실은 말이야, 우리 단조반 사람들이 내일 체육공원 가기로 했는데 너 같이 안 갈래? 거긴 뭐하러? 뭐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또 가면 재밌을 거야. 집회 같은 거? 응? 아니 집회라기보다는 저 그러니까 지금 난 뭐... 약속이 있어 미자랑. 응? 아니 그럼 잘 됐네. 같이 오면 되잖아. 돈도 굽고. 내 쭉 지켜봤는데 말이야, 재만아, 너 그래봤자 네 몸만 다칠 뿐이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다칠 게 뭐 있냐? 한번 한다면 확실히 받아버리는 거지. 야, 네가 뭐 대단한 놈이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응? 정신 차려, 임마. 우리 같은 주제에 무슨? 아니, 임마, 그게 아니라 우리... 됐어. 가려면 너 나가. 야! 마음대로 떠들어가라! 우리는 백자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떠들면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식으로 백자를 내린 것입니다. 난 그 40몇인가 먹었다는 사람 얘기할 때 꼭 내 얘기하는 것 같고 코끝이 찡하더라고. 아까 막 화내면서 간다고 그러더니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 잘 몰라서 그랬던 거지. 참나. 아까 그러자 끝내주죠. 속이 막 후련하더라고. 아니 내가 재만이보다 모자란 게 뭐가 있어. 키가 작아, 머리가 나빠. 그런데 일당은 1,500원이나 차이가 난다고. 나 이거 참. 야, 아니 모자라는 게 왜 없어? 뭐라고? 어? 하여간 저놈들은 무슨 구실을 붙여서라도 임금을 깎으려는 거야. 그래, 아까 그 양반이 얘기한 대로 노조를 만든다는 게 단순히 돈 몇 푼 더 벌고 잔업 처리 안 하는 차원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어? 아니 그럼 뭐예요? 우리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건설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하내고 있을 거야? 1년에 한 번이잖아. 나 같은 놈은 애인 생일날 기분 한번 못 내나? 그렇게 비싼 거 안 입고 안 먹어도 기분 나잖아. 우리가 텔레비 나오는 사람들인가 뭐? 우리가 뭐 어때서? 그리고 나도 이제 곧 반장이 될 거야. 반장이? 정말? 누가 믿을 줄 알고 경력도 얼마 안 됐잖아. 정말이 아니까 이 한수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워낙 일을 잘하니까 다 걔네들이 알아서. 한수 씨, 정말인가 보네. 주임이 고향 사람이라 특별히 얘기해줬나 봐. 아, 나보고 벌써 네가 반장이다 생각하고 반원들 하나하나 잘 살펴보래. 뭘 살피라는 거야 그 주임은? 혹시 고자질하라는 거 아니야? 이런, 그게 리더십이라는 거라고. 아, 그런 게 반장의 임무 아니야. 그게 그거지. 기가 막혀. 그게 걔네들 수법이라고. 우리 회사도 노조를 깨려고 꼭 그런 간첩 같은 짓을 한다니까. 한수 씨, 그런 거 하지 마. 그게 무슨 간첩이고 고자질이야. 나보고 그만두라고? 내 나이 벌써 25이야. 지금 기회를 놓치면 다시 잡기 힘들어. 괜찮아. 자기 반장 안 해도 괜찮단 말이야. 우린 노조가 있어 그런 거 다 알아, 바보야. 다 배웠어. 배워? 뭘? 너 무슨 공부한다더니? 한수 씨, 제발 그런 거 하지 마. 반장 좀 늦게 돼도 되잖아. 약속할 수 있지? 응? 얘가 점점. 아, 요즘 노동조합 운동은 마치 열병처럼 전국을 휩쓸고 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땐 전태일 열사 추모제에 참석할 만큼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치 노동조합 운동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것은 19세기의 사고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그 유명한 메이데이 투쟁을 거쳐서 노동조합을 건설해냈던 미국의 경우를 보십시오. 지금 미국에 노동조합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들 스스로가 노조를 거부했습니다. 참으로 미국 국민다운 현명한 판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은 과격하고 무리한 싸움이 아니라 바로 시간과 노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그 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주장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건 바로 공산주의자들의 목소리이며 그들의 수단은 오로지 폭력입니다. 여러분, 1년간만 기다려주십시오. 함께 참읍시다. 그 봐라, 역시 배운 사람이 판단이 안 다르나. 노조가 노동자들의 복지를 위한다 하면서 그걸 구실로 꼭 정치 이야기를 꺼지면 되거든. 그게 바로 수상하다는 증거다. 아니 형,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나는 빨개이라면 개병대 시절부터 일을 갈던 놈이다. 형, 꼭 그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형, 우린 자랄 때부터 뭔가 불길한 얘기를 하는 놈은 다 빨갱이라고 배웠고, 또 빨갱이는 다 늑대처럼 생각했잖아요. 텔레비고 신문이고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임마야, 뭔 놈의 생각이냐 생각이. 뱀내 좁히 지는 주제. 아니, 이때까지 우리 주장이 옳다고 얘기해놓고선 그게 빨갱이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니까 갑자기 우리가 해오던 일이며 생각이 전부 틀렸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좋다 좋다, 네가 전무실에 가서 이기고 뭐. 난 너를 선생으로 모실게. 에이, 니김이. 야, 자신 없으면 관두는 게 어때? 내일 특근인데. 야, 누가 줄? 니네라고 안 주지 그래? 우리? 우린 내일 하늘이 두 쪽 나로 나갈 거야, 임마. 야, 보안이 벌써 쫄은 것 같은데 기끈하지 그래? 어? 우리 절단방 어떻게 보고? 내일 우리 반에 명예를 걸고 꼭 나갈 테니까 니나 잘해봐. 자식. 은근히 걱정되는데 이거. 반장 새끼 또 방방가를 튼다 말이야. 확실히 하자고. 내일 다들 나오는 거지. 절단반 애들한테 큰 소리 쳤단 말이야. 내일 우리가 안 나오면 니네가 형님들이라고. 괜히 이것 때문에 우리 모임까지
긁어 부스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싸울 건 싸워야죠. 그 약속은 일주일 전부터 해놨는데 오늘 갑자기 선적 물량이 딸리네 어쩌냐 하면서 지들 마음대로 특근 정한 거 아니에요? 축구 시합도 축구 시합이지만 이런 건 확실히 해야 됩니다. 우리한테 한마디 얘기도 않고 말이야. 우리도 꿈틀할 줄 안다는 걸 보여줍시다. 미안하지만 난 축구는 해야겠네. 나야 자네들이랑 같이 하고 싶지만 이 나이에 믿게 보이면 이번에도 단접 아니에요? 네, 절단반도 함께입니다. 나원.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그 교회관 더 빨리 추진하세요. 선정 날짜에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선생을 만나서 대책을 협의해보겠습니다. 이 선생이라뇨? 네, 정복과장이 소개시켜준 좌익노조 대책의 베테랑입니다. 제임스 리라고. 자, 주목. 단조반 노래 하나 드립시다. 박석구. 원래 우리 반은 동호부 형님이 최고 가수인데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신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는 완익이 저 친구한테서 배운 건데. 그리운 내 고향 내 부모 떠난 지 언제 되냐 그 하세월에 묻혀 살아. 맞네. 야, 홍호비 형님. 어서 오세요. 네, 이리 앉으세요. 네? 자. 아이고. 어떻게 됐어요? 오늘 작업했어요? 응? 아, 뭐 작업이 돼? 12시까지 빈둥거리다가 퇴근하라고 해서 와버렸지. 한수는요? 같이 안 왔어요? 글쎄, 아, 차주 주임이 부르더니 같이 나가는 것 같던데. 관리자들은 뭐랍니까? 뭐로 갔어? 왔다 갔다 하던디. 아, 주임 말로는 부장이 다 자르겠다고 방방 떴다나 봐. 여러분,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 이번 일로 해고나 징계 같은 불이익이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노동조합을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이 문제에 대해 한번 얘기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 그런 거 하나도 김새를 못 차리고 있었어? 이건 뭐 내 얼굴에 똥칠을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너한테는 안 된 일이지만 아무래도 넌 좀 시간이 걸려겠어. 아, 저 주임님. 잠깐만요. 왜? 할 말 있어? 제가 좀 생각을 해볼게요. 뭘 생각한다는 거야? 빨리빨리 해. 나 시간 없어. 아니죠. 제가 그동안 우리 반 사람들을 쭉 지켜봤는데요. 그래?
그런데 조안이 위장 취업자 불순분자? 아니 그럼 완익이가? 아니 그딴 일로 이렇게 축 처지면 어떡해요 남자들이? 이 가시나야 좀 조용히 하거라 니너. 왜 그래? 완익이 그걸 막아 학생이었다 참. 주상집에 온 것도 아닌데 왜들 이래? 유영 이제 이런 거 필요 없어. 노동조합이고 지랄이고 저 비린내 나는 빨개한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이 친구 아직 모르나? 주한이기가 위장 취업자라는 거 아직도 몰라? 그래 완익이는 대학생이야 왜? 대학 졸업하고 공장 들어오는 게 뭐가 나빠? 인간답게 살자는 게 그게 빨갱이라는 거야? 완익이가 그 좋은 학교 졸업하면 좋은 데 취직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텐데 왜 여길 왔겠어? 그래요 대학생이라고 해서 색안경 끼고 볼 필요는 없잖아요. 완익이 말대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데? 그놈의 주인 주인! 시발 우리가 그래! 공돌이가 이 세상의 주인이가! 에이 시발!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왜 이렇게 늦었어?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배고프지? 우리 저녁 먹으러 가자. 회의? 우리 곧 파업에 들어갈 것 같아. 파업? 게다가 여자 노동자들을 자기네 장난감쯤으로 생각하는 거야. 반말이다. 엉덩이 툭툭 치질 않나. 하긴... 그동안 칙소리도 못한 우리가 병신이지. 개새끼들. 근데 저쪽에선 아직 눈치 못 챈 거야? 왜 못 챘겠어? 그치만 어림없다고. 지순으로 사인해놓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노조를 깨려고. 흥? 어림없지. 남들 다 떠들어도 넌 뒤추에 빠져있어. 그러다 잘리면 어디 다른 데도 못 간다고. 오늘 우리 공장에서도 하나 잘렸어. 왜? 위장 취업자래. 그래서? 그래서는 뭘 그래서야. 잡혀갔겠지. 학비리들이 공장에 뭐하러 와. 가명까지 써가면서. 가명을 쓰고 싶어 쓰나? 안 들여보내주니까 그러는 거지. 아 누가 불렀어? 미친놈들. 대학물까지 먹은 놈들이 공장엔 왜 와. 불순문자가 아니고서야. 그 사람도 틀림없이 누군가 찔러서 그랬을 거야. 나쁜 놈들. 글쎄 내 사장 모르겠다 카이. 이놈 말 들으면 이기 맞고 저놈 말 들으면 저기 맞고. 자네 왜 그러나? 나도 배운 게 없어서. 하지만 완익이나 원기가 하는 말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 우리도 사람답게 살자는 게 뭐가 불순한 사상인가. 아들은 참 별도 많습니다. 이 친구 할 말이 없으니까. 자, 좋은 데 들어가자고. 선서
동성봉사단은 솔선수범하여 건전한 노사관계 수립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한다. 하나 우리 동성봉사단은 직장이 살아야 근로자가 산다는 자세로 작업에 임한다. 하나 우리 동성봉사단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화, 타협 그리고 양보의 미덕으로 작업에 임한다. 하나 우리 동성봉사단은 양보의 미덕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데 이익을 담당한다. 지랄하네. 하나 뭐? 동성봉사단? 봉사들 맘 집합시켜놓은 거야 뭐야? 작업 능률 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한수 저 새끼가 완익이 돌려받쳤을 거야. 양보의 미덕으로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미국에서 원형 공부하면 머리가 다 저렇게 되나 보지. 작업에 자, 미국식 민주주의 기업 좋아하네. 양보의 미덕으로 싸움이 시작됐어. 회사 물품을 내 몸처럼 한대 줄까? 에이. 아이 마, 왜 그래? 응? 저리 꺼져. 구사대에서 잘 처먹고 잘 살아라 새끼야. 아니 왜들 이겨? 같은 반 사람끼리. 참아. 에이. 빨리 들어와. 여기 꺼져서 안 들어갈 거야? 제비라. 어 추워야 제 집 데려 들어와. 예. 아 뭐해? 들어와. 어? 제필이 형 왔어? 어. 야 제필이 형이 수줍할 줄도 알아? 안 그치 어울린다. 아. 미안해 죽겠구만. 형 들어가. 어? 자 제필이 형이 왔습니다. 여기였는데. 아, 저 노조 사무실이 어디죠? 노조요? 네. 저기 2층에 있어요. 2층? 네. 형, 2층이래. 응.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책방에 갔어요. 주인한테 차마 노동조합에 관한 책이 있냐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에서 노동조합이 설립되려면 최소 30명 이상의 발기인 서명이 있어야 된다는 걸 보고요. 우리 막 끌어안고 울었어요. 왜요? 아, 우리 다섯 명 모인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이 집 저 집 숨어 댕기면서. 노조 설립 보고대회를 하려고 가슴에 유인물을 품고 정문을 통과할 때 아휴, 얼마나 떨었는지. 근데 막상 관리자들이 뺏으려고 하니까 도리어 악이 발쳐 힘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도 보통 해치우 뿌리 잡고 네. 이런 가시나 아들 아니 우리 여자들도 만드는데 불안찬 놈들이. 아이 형은 아유. 뭐 어떤 놈이 뭐 개안치야. 아 웃기는 마 없어. 아따 참. 자 그럼 결정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요일 10시 테미널. 이날은 우리 손으로 민주적인 노조를 만들기 위해 첫 삽을 드는 만큼 늦지 말고 빠짐없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가 새면 큰일이니까 입들 꼭 다물고 있으라고. 네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안 문제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네, 그럼 지금부터 그 자리에 함께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밥이나 제대로 먹어? 기금을 모았거든. 걱정하지 마. 어때? 굉장하지? 정말 이 싸움 안 해본 사람이 이 기분 모를 거야. 저 노래 알아? 좋지? 저 사람들은 누구야? 요 옆 동원학 사람들이 그래. 지원났어. 어젯밤에도 구사대 놈들이 쳐들어왔는데 동원 사람들이랑 우리랑 악착같이 싸워서 쫓아냈어.
바이자놈들이 술 먹고 온 거야 글쎄. 뭐라고? 다치지 않았어? 난 괜찮아. 나도 막 물어뜯고 그랬지 뭐. 내일부터 코스마스도 파업할 거야. 사장님이 폐업 신고를 하고는 우리 물량 그쪽으로 넘겼대. 아니 너 도대체 무섭지도 않니? 어 여기야 여기.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와. 늦었죠? 어? 네. 네. 잘 왔어. 너 네. 둘만 오는 거지 지금? 이제 오면 오잖아. 시간 지났는데 나. 야 됐다. 김은 낭독에 이어 노조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겨 이겨. 아니 저 사람들 오늘따라 왜 저래? 무슨 사고라도 났나? 석구 얘기 들었어? 무슨 얘기야? 노조 얘기가 샜나봐. 주임도 아까 나한테 묻질 않나? 지들끼리 노조를 세우네 어쩌네 하면서 난리던데. 뭐? 그게 정말이야? 그렇다니까. 석구야, 서류 어딨지? 우리 집에. 오늘이라도 빨리 접수하러 가자고. 전무님, 3번 전화입니다. 네, 김전무입니다. 예. 네. 이 원장이 누굽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동부 출장소입니까? 예. 단조반 아이들이 신고서 들고 들어온 걸 돌려보냈답니다. 아니, 이 자식들이 끝내. 아, 저 흥분할 필요 없습니다. 봉사단을 노조로 개편하세요. 예. 유원기란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이에요? 마산에서 올라온 블랙리스트에 기록된 놈입니다. 학벌은 고졸입니다만 삼중공업 창원공장 해고자입니다. 핵심 인물들을 해고시키세요. 작업에는 지장이 없겠죠? 예. 동성금성 노동자 여러분, 저는 단조반의 유원기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 저희 동성에서도 민주노조가 결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우리 민주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신고 필증을 교부하지 않는 것은 회사 측의 기만적인 방해 공작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민주노조 결성 보고대회와 노조위원장 및 그 집행부를 여러분 손으로 직접 선출하시는 여러분! 하는 거야? 정신들 차려! 아,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노조? 하, 그게 무슨 개벽다 같은 소리야, 그게?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편하게 먹고 살까 하는 놈들이 그저 노조, 노조! 아, 왜 가난해? 허리띠 졸라 매고 또 절약하면 되지! 술 먹어, 담배 피어, 그래가지고 언제 돈을 모아! 이 저지간 이 노조 이거 막지 못하면 아주 사생결단이야! 아, 내일부터 아주 사표들 써갖고 출근들 하라고! 송부장! 예. 뭐, 할 얘기 있으면 해. 아니,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뭐, 난 이만 가지. 늙은이가 여기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불편하잖아. 내가 다 안다고 저 늙은이 언제나 가나하고 있는 거지, 지금. 아니, 사장님, 별 말씀을요. 아니, 아니, 저 일어나지 말고, 자, 마음껏들 마셔. 노래도 한마디씩 하고. 정리하고. 사장님 말씀 잘 새겨들었을 줄 안다. 내일부터 봉사단은 정문을 지키는 업무를 맡게 되니까 차질이 없도록. 특히
니들 반장급들이 잘해야 된다 이거야. 정문을 지키는 것도 잔업시간으로 쳐주기로 다 방침을 세웠고, 하여튼 내 반장들만큼은 확실하게 책임을 져주겠어. 자, 그러니까 화끈하게 한번 해보자고. 자, 자, 들어가. 들어가. 정상조 재결하! 위장세요! 처리하고! 정상조 재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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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술냄새. 무슨 일이 있었어? 가자. 왜 그래? 어디 가자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글쎄, 가자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이런다고 뭐가 될 줄 알아? 이제야. 너 구사대 싫어하지? 나 군사대야. 그렇게 친하던 사람들, 재만이, 준섭이 형, 원기 형 앞에서 몽둥이 들고 서 있는 군사대. 왜 이렇게 된 거지? 시킨 대로 했는데, 난 그냥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는데. 정말이야? 아저씨, 정말이야? 왜 그랬어? 제발 지금이라도 그만둬. 내일 가서 못하겠다 그래. 절대로 못하겠다고. 너무 늦었어. 왜? 이 꼴저꼴 다 보기 싫어. 전부 다들 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빨리 떠나야겠어. 삼공장에 자리가 나면. 당장 그만두지 못해? 삼공장에 보내줄 것 같아? 또 보내주면 거기선 이런 일 없을 것 같아? 지금 그만두지 않으면 영원히 그 놈들 개가 되는 거야. 우리가 왜 편안한 줄 알아? 우리 부모가 못났어가 아니야. 우리가 못 배웠어가 아니야. 우리가 착취당했기 때문이야. 이번 싸움에서 난 알았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적금도 해야겠어. 뭐? 적금을? 응. 파업 기금으로 전부 냈어. 전부? 그래, 전부. 미쳤니?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내가 그놈의 돈 때문에 이 개같은 짓을 하는데. 그러게, 그 개같은 짓 그만두래잖아. 못 그만둬. 미쳤구나. 정말 못 그만둬? 그래, 난 돈을 벌 거야. 돈을 벌 거라고. 우리가 그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 들어가겠어. 고충해가 시작돼. 나 사랑해. 그치만 그 짓을, 그 똥개 짓을 그만두지 않으면 다시 난 수시 보지 않을 거야. 깡다구로 분수하자! 기만적인 분야일책도 깡다구로 분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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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금속 노동자 여러분, 하루 12시간씩 뼈빠지게 일해준 대가가 겨우 해고란 말입니까? 노동조합을 만든 것이 죄가 됩니까? 노동조합은 법에도 명시된 우리 노동자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김칠복 사장은 왜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을까요? 바로 우리의 노동 착취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들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든 우리를 해고시킨 겁니다.
동성금속 노동자 여러분, 우리 모두 단결하여 저들의 야만적인 술책을 뭉개버립시다. 유령노조 해체하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유령노조 해체하고 민주노조 사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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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적인 분열책동 강당으로 분쇄하자. 기반적인 분열책동 강당으로 분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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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팔팔팔팔. 됐어 됐어 됐어. 잠깐만. 자자자 아가씨들 잠깐 들 나갔다 들어오지. 응? 어? 다시 한번 부를 테니까. 네, 그때 그래. 그래. 아하, 잠깐이 뭔데? 나 만나? 그래. 굿바이 시시야. 아, 왜 이러냐? 송 부장, 얘기해 보세요. 예. 아까 정복 과장이 얘기한 대로 말이죠. 예. 퇴직금을 한 100 정도 더 얹어 주어서 일단 흩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반 이상은 떨어져 나갈 거고요. 나머지는 뭐 그냥 서해에서 처리하라 그러죠 뭐. 아, 아닙니다. 그런 전례를 남겨서는 안 돼요.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죠. 이번에 번때를 보여 다시는 노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때를 보인다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세요. 일단 지금 구사대로는 안 되고 전문적인 사람들을 써야 합니다. 또 핵심 인물 유원기를 걔네들과 분리해야 합니다. 즉 제가 해야 한다는 거죠. 아, 좀 도와주세요. 동지 여러분, 도와줘. 저들은 우리들의 정당한 싸우자고요. 동참합시다. 야, 이거 이리 내. 이거 우리는 기계가 아닙니다. 아, 좀 우리는 좀 노예가 아닙니다. 동참합시다. 이리 내, 나 이거. 우리들이 화나자. 이 새끼가 이거. 찬양하게 같이 하자고. 4,500원이란 살인적 임차임금으로. 수고하십니다. 좀 도와줘. 죄송합니다. 아니, 아, 좀 같이 좀 싸우자고. 아니, 우리를 해고시켜버렸으니까. 회사를 동참합시다. 내일 적자 탈영 운운하는데. 잔업 처리할 만큼의 자금량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반도의 제3공장은 또 무슨 말입니까? 동성금속 노동자 여러분, 우린 태국은 그 술집에서 좀 보자. 응? 반드시 복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의 기만 수칙을 우리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기어이 분쇄해내고야 말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야, 뭐해? 노동해방의 그날까지 끝까지 한수, 이거 볼트야? 됐어요. 이제 와서 봉사상 그만두고 일을 하겠다고? 이 자식이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잘해주려고 했더니 한수야, 내 마음 다 이해하지. 근데 어쩔 거야? 사장님 말씀이 노조가 생기는 날엔 공장 문 닫겠다 하시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리고 너 봉사단 그만두고 현장으로 올라간다면 위에서 그러라 할 것 같아? 자, 며칠 있으면 이 일도 해결이 나요. 그 외에 넌 상공장 반장으로 올라가면 되고, 그러니 며칠만 더 고생하자. 응? 오늘 같이 있는 거지. 저 오늘 약속 있는데요. 약속? 누구랑?
아까 아침에 유원기랑 얘기하더니 그것 때문이? 네. 좋아. 이번만은 비밀로 해두지. 대신 내일부터 잘하는 거야. 알았어? 아, 왜 대답이 없어? 네. 좋아. 그럼 나가봐. 송 부장님 좀 대줘. 제가 배고플 때 사람들이 아는 척이나 했는 줄 아세요? 난 가난이 싫어요. 등록금이 없어서 중학교 졸업도 못했어요. 학교에 다니는 내 또래 애들을 보면 미칠 것만 같았어요. 난 동부형처럼 살고 싶진 않아요. 집에서 출근할 때마다 다짐을 하죠. 한수야, 내 자존심은 여기에 다 두고 가는 거야. 단장 새끼가 뭐라 해도 끝까지 참는 거야. 그래, 김치 목사님처럼 돈을 버는 거야. 자, 이번 일요일도 특근 신청하자. 그게 왜 나쁜 거야? 왜 손가락질 받아야 해요? 마, 울키래. 자, 한 잔 마셔. 한수야, 우리가 가난한 건, 네가 학교에 못 간 건, 우리 것을 빼앗겼기 때문이야. 나도 반장 되면 차반장처럼 안 될 줄 알아? 또 그렇게 안 하면 회사에서 가만 놔두겠니? 돈은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바로 인간답게 살아간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선 단결해야 돼. 나도 옛날엔 나처럼 구사되었어. 아니, 아주 선봉에서 섰지. 그래도 빨갱인 줄 알았으니까. 그런데 밥을 주동한 친구가 내 앞에서 울더군. 나보고 불쌍하고 안 됐다고 하면서 내가 불쌍해서 눈물이 난대. 안수야, 아니 왜 다들 똑같은 소리뿐이에요? 왜 다들 똑같은 소리뿐이냐고요? 형님, 오셨습니까? 잘 있었나? 오랜만입니다. 면목이 없네. 도와주지도 못하고. 그래, 원기는? 지금
수술 중입니다. 응? 웬일이세요? 집에까지? 좋게 좀 보자.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이 개씨! 일어나, 이 새끼야! 네 같은 새끼는 죽어 없어져야 돼, 이 새끼야! 완익이를 꼰지르으면 됐지. 원기까지 죽이려고 했나? 원기 형이 어떻다는 거예요? 뭐야? 병원에 가봐, 이 새끼야. 원기가 어떻게 됐나? 불자라고? 아이고 시겨, 이거 언제 끝나? 집에 너무 들어가. 밥이나 좀 사줘. 근데 김수미랑 반장들은 어디 갔어? 보나마나 충북 식당에서 지들끼리 때려 먹고 있겠지 뭐. 개새끼들. 에휴. 잠시 발. 추운데 누구는 뺑이 치고 누구는. 에휴. 저러고 산나 이거. 아휴. 김철복이면 지랄꾼 살아라 이 새끼야! 뭐 불쌍한 놈아, 우리 끝까지 싸울 거야! 왜 모르니? 넌 당장 돈 몇 푼 더 받을지 모르지만 정말 불쌍한 놈이야! 눈물이 난다 이 새끼야! 내가 미쳤지. 내일 또 정문 앞에서 그 사람들과 얼굴 마주칠 생각을 하면 아무리 봉구 모르는 것도 좋고 반장 승리도 좋지만 이걸. 뭐야? 그럼 너한테도 반장 시켜준다 그랬어? 아니 시팔. 나한테도 반월에 반장짜리 하나 준다고 했었는데. 반월공장 이기사도 반장은 그냥 잔업시간도 안 달아주더래. 그럼 지금 여기서 떨고 있는 게 잔업시간에도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래. 아니 그럼 우리 뭐야? 뭐야? 아 참 이거. 아 지금까지 뭐 때문에 우리 간 거지? 아니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 어? 블랙리스트? 2000이... 이것 좀 보세요. 뭐고? 나쁜 놈들. 이런 피치길 놈들.
어, 수고한다. 오셨습니까? 네. 다 오셨습니까? 네. 물량 확보했어요? 네. 어? 그 뭐야? 자, 제마나 프랭카드. 유령 노조 해체하고 민주 노조 사수하자. 유령 노조 해체하고 민주 노조 사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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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태만 이 강산에 노동자 되어 꽃 피고 눈 내리기 어언 30년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나 죽어 이 강산에 묻히면 그만이지 아 다시 못 올 흘러간 내 청춘 작업복에 실려간 꽃다운 사람들 결국은 의를 치르는 잘하는 거야 저쟤들 깡당으로 군세하자 왜 이거밖에 없어 깡당으로 군세하자 나머지 다 어디 갔어 군세하자 빨리 올라가서 끌고 내려와 노동 해방 앞당기자 뭐해 임마 김지 이거 어떻게 할래가 자 전부 올라가서 끌고 내려와 가 가자고 빨리 올라와 올라가 빨리 따라와 동부장 예 그 친구들한테 연락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와 구경나 따오는 그래. 아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작업들 해. 들어가. 들어가. 쌍놈 새끼들. 빨리 나와. 고맙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 저쪽이요, 저쪽. 자, 가자. 깡패들이 와요. 방어, 방어, 방어 빨리. 야 이거 올려, 올려, 올려.
가자. 봐라 이거. 답게 살